야, 코리아. 나보러 와인을 자는데? 지금 막 문 닫고 불 끄고 난리 났어요. 그냥 버려져 있는 건물이에요. 풀이 정리가 안 되니까. 아이고, 씨. 뭐 이게 갑자기 무너질 일은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여기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입니다. 오늘 이제 루마니아를 떠나서 몰도바에 키시나우로 이동하려고 해요. 이제 다시 비쉥겐 국가로 가니까 좀 여유 있게 여행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몰도바 키시나우로 가보시죠. 렛츠고. 여기 도착했을 때는 밀리터리 버스 터미널이었는데 여기서 떠나는 거는 필라렛 버스 스테이션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필라렛 버스 터미널입니다. 여기가 그나마 도심에서는 가장 가까운 버스 터미널이에요. 바로 대기하고 있네요. 가리라는 버스 회사입니다. 버스 상태도 좋습니다. 4시간 만에 처음 세워준 데가 무슨 레스토랑 휴게소 같은 곳이네요. 여기서 점심을 먹어야 되나? 뭐 음식 가격대는 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네요. 근데 딱히 땡기는 게 없네. 맥주나 하나 먹을까? 출발하기 전에 빵을 먹고 탔어가지고 그렇게 배고프진 않고 뭔가 사 먹으면은 배 아플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아요. 2,700원.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먹고 다시 버스 안에서 좀 자면서 이동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7시간 만에 출국 심사하는데 도착했네요. 출국 심사는 그냥 여권 가져가서 끝났고 이제 입국 심사하러 갑니다. 이런 곳은 또 처음이네요. 여권 가져간 다음에 입국 심사하는 데서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하네요. 여기 뭐 레스토랑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몰도바도 제가 산 이심이 안 됩니다. 뭐래? 또 망했네. 이건 무슨 일이죠? 갑자기 번개치고 폭풍이 오는데 아마 도착해서 오늘 못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터미널 도착하기 전에 한번 멈춰가지고 사람들 좀 많이 내리길래 여기서 내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따라갔다가 우크라이나 들어갈 뻔했네. 한국 가자마자 체포당할 뻔했구만. 도착했는데 캐리어 바퀴가 사라졌는데요? 뭐야 이거? 이래서 그때 형들이 좋은 캐리어 사라고 한 건가 보네요. 왜 바퀴가 사라졌지?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일 게 도착해서 비는 멈췄고 여기 물가가 비싼 편이 아니라서 유심 가격도 알아보니까 얼마 안 비싸서 유심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심카드가 파는데 이게 40기가에 49레이? 이러면 한 2.5유로 밖에 안 하거든요. 20레우에 1유로 정도인데 12면은 한 60센트 정도밖에 안 하네요. 아, 물가 싸긴 하다. 그리고 유심은 알아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서 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요. 다행인 게 대형마트에서 팝니다. 그럼 카드 결제가 된다는 거지. 역시 살아남는 방법은 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기에 핀 1번, 2번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긁어가지고 뭐 등록을 하는 게 있긴 하네요. 일단 뭐 유심은 샀고 여기는 버스를 카드로 결제를 못해서 그냥 조금만 일단 환전을 했습니다. 버스 한 번 타는데 요금은 6레우라고 해요. 요금은 버스에서 직접 계산하고 캐리어 갖고 있으면은 두 명 가격을 내야 되네요. 이런. 이제 숙소 걸어가고 있는데 유럽 국가 중에 가장 발달이 안 돼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중앙아시아 쪽 갔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중앙아시아 돌아온 것 같네. 아, 이제 숙소 도착했고 체크인하고 나와보겠습니다. 숙소에다 캐리어는 놨는데 현금밖에 결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시티 쪽 가서 환전 좀 한 다음에 밥 먹고 오늘 일정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여기 좀 시티 쪽으로 나오니까 괜찮긴 하네요. 아까 거기는 바닥도 진짜 그쪽 길은
캐리어 끌고 오면은 그냥 캐리어 밖에 날아갑니다. 뭐 이미 캐리어 밖에 날아가긴 했는데 그럴 것 같아. 여기 공원은 무슨 캐드럴 파크라고 돼 있는데 공원 안에 무슨 커다란 성당이 하나 있나 봐요. 아, 저기 성당이 하나 있네. 근데 아마 지금 문은 안 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다시 방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원 앞에 보면은 미니 개선문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 러시아랑 투르크 전쟁을 기리기 위해서 지은 거라고 해요. 이건 뭐 지금 가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오, 생각보다 가까이 오니까 그렇게 작진 않네요. 이 안에 러시아랑 투르크 전쟁을 기리는 무슨 시계가 있다고 봤는데 그를... 에? 어디에도 시계가 없는데요? 어디에 시계가 있다는 거지? 뭐 올라가야 되나? 이거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일단 지금 환전소를 찾고 있는데 열려있는데 위주로 조금 가보고 있어요. 아무리 급하게 환전을 해야 돼도 환전소마다 환전을 해주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몇 곳을 비교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기본 환율 대비 좀 환율을 좀 낮게 쳐서 주는 것 같아요. 보통 일단 환전만 생각해보지 말고 ATM 기계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ATM 기계가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은행은 일단 수수료가 한 7,800원 정도 나옵니다. 수수료 얼마 안 하는데? 이러면은 ATM 기계로 뽑는 게 훨씬 이득인데? 엑심뱅크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수수료는 가장 적더라고요. 아, 이거 퍼센테이지로 들어가는구나. 환전하는 곳 찾아다니고 은행들 찾아다니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음식점들이 열려있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점 같은 스타케밥인가? 여기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티 그리고 감자튀김 케밥 이렇게 해서 한 6유로 나왔습니다. 6유로니까 만원 좀 안 될 것 같아요. 물가에 비해서 생각보다 가격이 나가는 것 같긴 해요. 케밥은 사실 다 뭐 거의 비슷한 맛이라서 제가 뭐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근데 아이스티 주는 거는 좀 새롭긴 해요. 콜라랑 막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격대가 있어서 이 케밥이 작은 게 아니에요. 진짜 커. 안에도 꽉꽉 차있네. 자, 이제 숙소 가서 숙소 비용 내고 일정을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들 뭔지 아시죠? 내일로. 자, 키시나우 이틀차입니다. 어제 예약했던 숙소에서 지금 다른 숙소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한 숙소에서 계속 머물면 좋겠지만 오늘 그 숙소가 풀로 꽉 차 있어가지고 다른 숙소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숙소 이동하면서 보니까 이거 환전해주는 게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하고 달라요. 저녁에는 18.1 몇이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19.1로 바뀌어 있네. 뭐야 이거. 여기 환전하려면 무조건 아침에 환전하세요. 어제 잡은 호스텔은 깔끔한 가정집이었고 오늘 잡은 호스텔은 호텔하고 백화점 건물 안에 있는 호스텔입니다. 체크인 했는데 모스타르 갈 때 만났던 그 한국 동생 있잖아요. 저한테 그 환전해줬던 동생, 그 친구 만났습니다. 나보러 와인을 먹자는데 나 아직 오늘 일정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친구한테 들었는데 몰도바 와인이 좀 유명합니다. 저렴하고 맛있기로. 야, 이거 거의 소주 도수인데 750ml를 다 마셨어요. 나 이거 지금 여기 돌아다니지도 않았는데. 야, 이제 체크인 됐는데 어제 숙소랑 같은 가격인데 겁나 깔끔하긴 합니다. 야, 이거 엄청 깔끔하네. 여기가 맞다, 여기가 맞아. 한번 봤던 친구를 다시 만난 거라서 대화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관광을 못할 뻔했어요. 여기 어제 갔던 그 공원에 있는 성당이 오후 4시까지라서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숙소가 공원 바로 옆에 있어서 가는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동생도 저 성당 이쁘다고 빨리 가라고 하더라고 나보고. 일단 입장료는 없다고 봤으니까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문이 열려 있네요. 아, 너무 덥다 오늘.
아따. 역시 화려하게 돼 있구만. 지금 낮술도 먹었는데 오늘 여기 온도가 40도, 아간 41도까지 올라갔어요. 와. 원래 근교 여행으로 몇 곳 가려고 했는데 그 동생하고 대화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행지도 야 코리아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여행 목적지도 살짝 바꿨고 좀 다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이런 경우 거의 드물긴 했는데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본 거 진짜 오랜만이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도 얘기 들어보니까 구경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최대한 볼만한 거 찾아봐야죠. 제가 지금 진짜 근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게 온도가 40도 41도 정도 되는 햇빛이니까 안된다 안돼. 이거 눈을 뜰 수가 없네.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국립미술관하고 국립박물관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박물관 입장료 내고 가는 곳은 안 가잖아요. 근데 여기 입장료가 10레이밖에 안 합니다. 50센트예요, 50센트. 그러니까 한 700원 정도? 그리고 사실상 여기 구경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립역사박물관 가는 길에 있는 여기가 스테판 그레이트 센트럴 파크입니다. 보통 근데 공원은 다들 알다시피 거의 다 비슷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딘가 여행지를 갔는데 가볼 만한 곳에 공원이 많다 그러면 정말 진짜 공원 말고는 볼 게 진짜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역사 박물관 들어가는데 한 600원, 700원 정도면은 그냥 거의 공짜라고 봐도 무방하긴 해요. 여기가 이제 국립역사박물관. 그리고 그 옆으로 좀 가면은 또 국립미술박물관이 있어요. 그 미술박물관도 입장료가 똑같이 10레우입니다. 500원, 700원 정도라는 거죠. 근데 미술관은 안 갈 거고 박물관만 가볼 거예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 동상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입구입니다. 이게 체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당 10레이래요. 근데 뭐 한 개를 할지 두 개를 할지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두 개짜리를 끊어줬습니다. 그러면 입장료 1유로 낸 거죠. 크게 차이는 없어요. 10을 내든 20을 내든. 박물관 들어오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거의 그냥 거저 들어온 거라서 조금 살짝 둘러보기만 할게요. 막 뭔가 엄청 새롭고 그런 박물관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에어컨도 안 틀어준다는 거지. 너무 더워. 카메라가 인지해가지고 손을 들면은 페이지를 넘겨줘요. 이분이 이제 페이지를 넘길 거예요. 3, 2, 1.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안 넘겨주시네. 아, 넘어갔다. 이렇게. 이게 뭐 두 번째 체험하는 것까지 체험할 시간도 안 될 것 같은데 왜 표를 두 개를 끊어준 거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지금 막 문 닫고 불 끄고 난리 났어요. 이거 오후 6시까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오후 5시밖에 안 됐는데 문을 닫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입장료가 정말 싸긴 한데 그냥 제 기준으로는 이게 뭐 사실 크게 볼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입장료가 정말 저렴하니까 그냥 여행 온 김에 그냥 구경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발레아 모릴로르 호수가 있는 공원을 가고 있는데 아마 여기 가면은 볼 거 거의 다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그 호수 공원 가기 전에 아 마트 가서 마실 거 좀 살게요. 그냥 음식점에서 사 먹는 거는 여기도 저렴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마트에서 음식 만들어져 있는 거 하나하나 파는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사는 거는 엄청 싸요. 이 커다란 미트볼 하나가 한 70센트. 그리고 이게 전통 음식 같은 건데 이거 하나가 1유로 정도. 엄청 싼 거죠. 마트에서 사 먹는 거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그냥 물 사러 간 김에 샀어요. 벽에 기대서 좀 먹겠습니다. 맛이 어떤지만 한번 볼게요. 미트볼 같은 거. 이거 맛이 그냥
동그랑땡 맛이에요. 엄청 맛있네. 야, 이거 뭐 음식점 가서 사 먹을 필요가 없네.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안에 밥 같은 거 있네. 쌈밥 같은 느낌? 양념도 거부감 없는 맛이고 괜찮습니다. 이게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그지 보듯이 좀 보거든요. 여기서 먹으니까 빨리 먹고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자, 대충 길거리에서 밥도 해결했고, 여기 이제 공원이 아까 갔던 마트 바로 앞에 있어요. 날씨는 사실 파이팅 넘치기 좀 힘든 날씨이긴 한데 그래도 파이팅 넘치게 가볼게요. 이 앞에가 발레아 모릴로르 파크입니다. 호수가 꽤나 크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원도 좀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 것 같고, 여기가 메인 중앙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기 커다란 호수가 있잖아요. 저기 보면은 바닷가 해변가처럼 수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 저기까지 한번 쭉 가봐야 되겠다. 이 몰도바가 되게 애매하게 그 해변가 쪽에 땅을 못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닷가가 없는 나라인데, 호수 여기 크드랗게 있어가지고 여기를 사실상 바다처럼 사용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야, 여기 호수에서 수영하는 거 알았으면은 수영복 갖고 왔어도 괜찮았을 텐데. 아, 조금 아쉽네. 옆에 레스토랑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오, 진짜 해변가처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영하는 게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좋겠죠? 아무래도 물이 짜지가 않잖아. 에이, 제가 수영하러 온 거는 아니라서 뭐 딱히 그렇게 크게 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앉아서 구경할 곳이 어디가 더 있을까 막 검색해 보는데, 오, 진짜 없긴 합니다. 몰도바가 연간 그 관광객이 13만 명? 14만 명? 이 정도밖에 안 온대요. 그 정도로 관광 메카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 수도에도 이 정도로 없으면은 그냥 근교 도시는 가면은 아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으로 가는 장소가 구소련국 잔해 건물 중에 혹시 갈만한데 괜찮은데 없나 하고 검색해봤는데 가볼만한 곳이 한 곳 있더라고요. 여기 장소는 뭐 따로 뭐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져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다 하기는 좀 그렇고,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어딘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 보통 이런 잔해나 폐허 건물들은 못 들어가게 막혀 있거나 그런데, 뭐 사람들이 리뷰 써놓은 거는 들어갈 수 있고 안에서 사진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 쪽으로 가서 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야 이게? 못 들어가면은 이런 길이 막혀 있어야 되거든요. 아유, 근데 너무 풀이 정리가 안 돼 있다. 아이고 씨. 이렇게 돼 있는 건물입니다. 야, 이게 근데 막 올라가는 게 안전하다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막 유리 조각들도 바닥에 엄청 많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근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사실 뭐 이게 갑자기 무너질 일은 없으니까. 여기는 너무 완전 쓰레기 덤인데. 올라가는 길이 너무 더러울 것 같은데. 쪽으로 올라가 볼까 한번. 이런 계단은 사실 올라가는데 뭐 위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얘가 더럽긴 한데 여건물의 저기 위에를 올라가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이렇게 쓰레기 더미 지나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오우, 밤에 오면은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무서운 거 많이 느끼시는 분은 이렇게 아침에 와도 여기 좀
으쓱 할 수도 있고. 이 개똥이 있네. 올라갈 때 근데 이렇게 계단에 옆에 뭐 막혀 있는 게 없어가지고 걸어서 올라갈 때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여기 위에 올라오면은 무슨 이런 건물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 뭐 전망대라고 해야 되나? 딱 이런 느낌입니다. 아까 저기 폐허처럼 돼 있는 건물 두 개 있고, 여기가 이거 있는 데가 메인. 오, 그래도 버려져 있는 건물인데 또 느낌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또 장점이 이 또 전망도 쫙 볼 수 있어. 다시 시티 쪽으로 이동해서 일정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저녁이 되니까 18.15로 바뀌었네요. 이게 보니까 은행이 문을 닫으면은 또 환전소에서 환율을 잘 안 쳐주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시티 넘어와가지고 밥집 찾아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까 마트에서 사 먹어서 밥 먹은 것도 있고, 그래서 별로 배고프지도 않고 마땅히 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몰도바 키시나우 영상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아디오스.